2021년 8월 16일 월요일 달콤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대법원이 어제 달라스와 베어 카운티의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명령을 임시 중단시켰습니다. 지난주 연방인구조사국의 새 조사 데이터가 공개된 가운데 북텍사스에선 기록적인 인구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일부 지역들의 중환자 병상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달라스 한인회가 주최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어제 오후 5시 로얄레인의 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텍사스 대법원이 어제 달라스와 베어 카운티의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명령을 임시 중단시켰습니다. 이들 두 카운티는 지난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율이 급증하자 그레게버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 착용 금지에 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들 카운티와 주정부의 갈등은 카운티 판사들의 손을 들어준 지역 항소법원의 결정에 항소가 진행돼 텍사스 대법원까지 향했습니다. 결국 판사 전원이 공화당인 텍사스 대법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중단 명령을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에버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텍사스 대법원의 판결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현재 이 사안은 법원 심리에 들어가 있으며 최종 판결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인구조사국의 새 조사 데이터가 공개된 가운데 북텍사스에선 기록적인 인구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연방인구조사국의 새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와 테런, 콜리 및 덴튼 카운티 등 북텍사스의 주요 4대 카운티의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텍사스의 주요 대도시인 달라스와 포트워스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테런과 콜린 카운티는 텍사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운티 중 상위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 외에 덴튼 카운티는 7번째로 큰 카운티이며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무려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일부 지역들의 중환자 병상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어제 보고된 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 내 22개 병원 지역들 중 12곳에 중환자 가용 병상이 10개 이하였습니다. 특히 럽킨, 웨이코, 브라이언, 뷰몬트, 라레도 그리고 코퍼스 크리스티 지역들에선 중환자 병상이 0개였습니다. 현재 텍사스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1,552명이고 주 전역에 남아있는 중환자 가용 병상은 약 322개입니다. 달라스 한인회가 주최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어제 오후 5시 로얄레인의 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줌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진행됐습니다. 달라스 한인회 유석찬 회장은 광복절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달라스 경복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 달라스 한인회와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는 헤리안스 크라운파크 주차장에서 광복절 기념 성명서 낭독과 함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가두 행진도 펼쳤습니다. 이어 본 기념식에선 주 달라스 영사출장소 홍성래 소장, 캐롤튼 성영준 시의원 등이 참석해 기념사를 전했으며 한국노인회 김건사 회장의 주창으로 만세 삼창도 진행됐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5일 서거 7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영화 소비의 중심이었던 종로 3가를 홀로 지켜왔던 서울극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42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권 붕괴 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이 15일 아프간 대통령궁도 수중에 넣은 뒤 전쟁은 끝났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현지에 있는 자국 대사관 인력과 자국민 철수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6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